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 이거는 그냥 로스코에서 나온 거 네. 아 잠깐만 네. 그리고 저는 그냥 빅토리녹스 많이 아 그게 어 모델이 어떻게 이게? 이거는 허큘리스예요. 아 허큘리스. 오 네. 아. 그러니까 좋아 보이네요. 네. 기능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네. 그죠? 그러면서 나이프에 락이 있죠. 예 네, 나이프 네. 이거는 락장치 락이 있고 어. 그 다음에 레더맨은 아니지만 있어서 캠핑 때는 충분히 쓸 수 있고 네 그렇죠 캠핑에서는 뭐 예 이거는 이렇게 접히는 락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가위가 없는 대신에 그냥 야외에서 쓰기는 딱 좋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무 가공할 때 아. 그때 이제 좀 많이 쓰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건 그러니까 EDC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으로 해가지고 요 안에 들어가 있긴 한데 그냥 밖에서 아, 쓸 것만 아. 날은 있으니까 그냥 빛하고 불만 네. 빛과 저는 불 네. 이렇게 세트로 어. 그냥 그렇게 한 개 있고 일단은 사용하기 편한 그냥 원래 밖에다 놔두는 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다니다 보면 걸려 걸쩍거리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좀 저기 등산용 배낭은 따로 있어요.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걸 저기 타이락으로 해갖고 이게 다 묶어놔갖고 네. 이제 걸리지 않게 외부 결성물은 저는 전혀 없이 다니는 편이고 그냥 물 하나 넣고 그다음에 뭐 이건 쓰셔야 된다고 그래서 네, 이거는 과제용이고 네. 이건 그냥 일상용으로 그냥 아까 충전할 때 쓰던 거 그다음에 비닐봉지는 하도 많이 쓰다 그렇죠, 보니까 네. 불필 때도 쓰고 네. 뭐 여러 가지 쓰다 보니까 그냥 좀 많이 넣어갖고 있고 이게 좀 햇살 많이 노출을 하다 보니까 좀 아, 그렇게 됐는데 루미네이드 예 그건 어떤 목적인가요 이게 조명을 이걸로 아, 쓰는데 이제 좀 더 일찍 왔었으면 이제 걸어놨겠죠 그렇죠. 충전을 시켰을 텐데 근데 햇빛에 좀 몇 년 한 이게 네. 6년 7년 썼는데 진짜 사랑 많이 받았네요 예 그래갖고 지금 다 탈색이 돼버려갖고 뭐 있고 야 이뻐요 뭐 아까 이제 불쏘시개 대용으로 쓰려고 지금 아, 안에다 칫솔인 줄 알았네 예. 이따 불 필 때 한번 또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 거 있고 제일 많이 쓸만한 아 참 지갑 대형 지갑은 따로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현금 있고 카드식으로 여기 그냥 플랫네 네 어 카드 돋보기 말씀하신 거죠? 근데 요즘은 이게 좀 많이 긁혀서 그런지 불빛이 잘 안 보이더라고 많이 가운데 원래 지금 원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긴 한데 요것도 잘 썼었는데 요즘은 잘 안 맞아요.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취약하기 예. 때문에 예. 반드시 백업으로 예. 생기지만 예. 맑은 날은 최고죠. 저거 잘 하는 거. 좀 그런 거 있고 다음에 뭐 똑같은 거 똑같은 네. 개념으로 해갖고 그냥 비상용으로 그냥 치약을 갖고 다니긴 하는데 그냥 칫솔은 아예 아예 묻혀서 이렇게 되는구나. 예. 말려서 아이도 좋은 아이디어네. 그죠? 그러니까 2-3일 정도는 그냥 요거 하나만 써요. 아. 그렇게 쓰고 그냥 지시나 뭐 이런 거 감사하게 일본 지진 때도 이 구간 관리가 네.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이 구간 관리 잘 안 돼서 감염 위험이 더 컸다고. 장기전 보니까. 가면은 중요하다. 넣으면서. 네, 넣으면서. 이거 나중에 보신 분들 많이 도움 될 거예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 보면서 많이 이제 그죠? 아 저런 것들이 질문도 쓰는구나. 간식 대용으로 해라. 아 간식 고칼로리 빵. 네. 네. 그 다음에 흡연자다 보니까 흡연자다 보니까 이거는 아까 주신 거긴 한데 그렇고 포도당 아무튼 넣어놨고 포도당. 그냥 흡연 그 다음에 휴지 반대와 예. 휴지 휴지 양이 적어요 어. 평소 때는 그냥 물 받아서 그냥 왼손으로 써요 아 저는 저거 안 쓰고요 그냥 보통은 왼손으로 다 써요 아, 그러니까 어떤 대변 처리에 대한 부분은 인도식으로 네, 인도 스타일로 이렇게 처리하고 보시게 되면은 열기 쉬운데 이게 있는데 퍼스트 에이드인데 이게 그냥 이거 하나만 갖고 튀는 거죠 만약에 마지막 최후의 보루 예 저기 아니 그 안쪽에 있어요 그 EDC 개념으로 하는 건데 이제 초콜릿 넣고 이 안에 예 비상식량이 들어있고 초콜라 넣었고 코르라기 근데 방음 처리하려고 아 방음?
방음에다 이제 또 뭐 불쏘시개도 쓸 수 있고 그냥 덕테이프 대용으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게 부딪히면은 소리가 꽤 그렇죠.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방음 처리로 이렇게 좀 한 거 있었고 그다음에 요거는 빅록 예 빅록에서 응급처치용은 청결한 칼을 또 지금 예 그렇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톱이 같이 있고요. 그래서 야외용으로 쓸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나무 같은 거 공작할 때는 요걸로 해갖고 하면 구멍 파기도 쉽고 네.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다 쓸 수 있는 게 있어갖고 요 알록스 개념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네. 근데 여기 안에다 저거를 그냥 종이를 껴놔요. 네 맞아요. 네. 쓸 때만 쓰려고 여기는 뭐 원래는 아이디 넣어야 되는데 그렇고 여기 이거는 메디킷인데 약에다가 여기 안에는 그냥 불쏘시개 대용으로 해갖고 넣는 거 있고요. 방수캡슐 대용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물티슈 있고 이거는 외상킷으로 이제 대용으로 해서 쓰는데 이제 글러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설사약을 넣어놨어요. 아 설사약. 지사제 중요한 물 때문에 진짜 중요한 물 때문에 지사제 넣어놨고 그냥 밴드에이드 그다음에 그 소독할 때. 네. 차폐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코비드로 쓰려고 하는데 정수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냥 코비드 그 저 그렇죠. 저는 베타딘으로 주로 정수한다 보니까 그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넣은 거고요. 그러니까 일일 비박할 때 보통 이렇게 갖고 가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필요하면 그냥 요거 하나 갖고 가면은 어느 정도는 그렇죠. 어차피 뭐 버틸 수 있다. 중요한 응급처치를 해가면서 그다음 그 안에 불 피우거나 그다음 응급 식량 비상 식량도 들어있으니까 초콜릿이면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쉘터하고 관련된 것들인데 가볍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리가 안 나야 될 그렇죠. 상황이 그래서 안에다가 그냥 넣어놨고 이거는 그냥 겉에 껴있는 우비 대용으로. 네. 아, 스모크 스모크 자기도 해요. 이 상태에서 그냥 방풍 방수 스모그 이렇게 입고 네. 가요. 그런 개념으로 있는 옷이고 그런데 공병 겨울철에는 춘추는 공병 옷이 있어요. 예. 그리고 요거는 슬리핑백 대용으로 네. 그냥 아 비닐 짝이 빈장깔 질긴 아주.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거는 잘 뜯어져가지고 맞아요. 이거는 지금 한 두 번 사용했나? 두 번 정도 사용했고요. 그러니까 사용하기 전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접혔는데 맞아요.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맞아요. 안 되는 거 있고 요거는 한 3회 정도 사용했었고요. 국내에서 그걸 구입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저기 아마존 아마존에서 미국 쓰게 되면 근데 고무줄을 안 쓰는 게 고무줄을 쓰게 되면 찢어지는 개념이 있고 이게 이걸로 자고 나면은 좋은 옷은 다 버려요. 여기 시커먼 거 다 버려요. 그래갖고 좋은 옷 입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건 파라코드. 파라코드 그리고 그냥 일반용 그 일반 거 그렇죠 그때 예. 로프 이거는 저기 타프 타프 해먹 예 하이브리드 해먹 저기 예. 미드 아 타프 겸 그렇죠 예. 요즘 쓰는데 타프 겸 해먹용으로 나온 거 타프로도 쓰고 그냥 해먹으로도 쓰고 비상시 때 그냥 뚫들 말고 예. 자면 돼요 비비석으로 쓰고 근데 저는 보통은 그냥 요거 하나 가지고 자고 아 이걸로 근데 요거는 진짜 비 오면은 타프 쳐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안전. 예. 생존을 위해서. 신성 높이는 어떤 색깔? 고유한 좁히게 되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저기 만약에 타프 쳐야 될 때는 요거 그렇죠. 쓰는데 한 번 쓰고 그냥 버려요. 그 저기 진드기 같은 거 묻어올까 봐. 그래서 저기 다이소 있는 거 쓰는 거 있고 요거는 방수포. 그래서 그냥 파운드씩. 예. 안에다 넣어놓은 거 있었고 줄이 좀 많아요. 안에는 저기 이거 방수. 네, 커버. 예. 여기 35리터 배낭이 지금 싹 다 들어간 거죠, 그죠? 이게 또 파괴나 또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에 젖을까봐 항상 해놓고 그리고 요 안에 뭐 서류 이런 거 뭉치 좀 이렇게 안에 넣는 거 있었고요. 메모지 같은 거, 주요 서류 같은 것도. 그다음에 저게 돈도 좀 이렇게 현금으로 나눠서
근데 봉투를 여러 개에다 나눠놨어요. 어. 한 번에 이렇게 끄다가 타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맞아요. 이런 것도 해외여행할 때 아주 그렇죠. 알아두면 좋은 팁이죠. 좋은 팁이죠. 예. 원래는 그리고 가짜 지갑이 저기 해외여행 다니는 가짜 지갑 다녀가지고 이게 필요할 땐 그것만 던지고 다니고 있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아 이게 더 아이스백 겸 그렇죠. 에너지 네, 이분에 대한 영상은 좀 더 제가 그 뭐 보완한 설명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과열돼서 중간에 자꾸 끊기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분이 뒤에 조금 더 준비된 내용이 다 전달이 안 됐어요. 이분 같은 게 35리터 배낭에다가 1박 2일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제가 어떤 택티컬 캠핑 전술적인 어떤 목적과 한계를 딱 부여한 상태에서 1박 2일 정도만 야외에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장비만 챙겨 오시라 그렇게 해서 배낭도 40리터 안쪽으로 이렇게 꾸려와서 직접 써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또 경험도 공유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좀 제약을 좀 해놓은 상황도 제약을 좀 해놓은 그런 어떤 캠핑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전자에 이분이 이제 챙겨 오신 거예요. 35리터에 본인 배낭에다가 챙겨 오셨는데 굉장히 그 체계적으로 잘 꾸려오셨습니다. 이분의 어떤 그 특화된 그 물품들은 응급처치와 관련된 물품. 다른 부분들보다 사실 그 응급처치에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예, 다양한 물품들, 그 다음 세부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응급처치 상황에 따라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약품들이 잘 구비가 됐습니다. 그 다음 그 정수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뭐 정수 알약이라든가 정수 필터 챙기지 않았지만 베타딘이라고 그 거의 포비돈과 거의 비슷한 소독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같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베타딘을 이용해서 물을 많이 오염된 물을 이제 구했다고 하면 그 물에다가 이 베타딘을 뭐 다섯 방울에서 여덟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30분에서 뭐 좀 탁한 물 같은 경우 한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정수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쓰겠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분은 그 의약품 쪽에 좀 특화되어 있지만 식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보다 확보하거나 이미 정수한 부분이 예, 조금 뭐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는데 아예 없진 않죠. 그런 부분도 의약품의 어떤 물품, 의약품의 하나의 어떤 종류를 가지고 또 다른 물 정수하거나 또 실제 소독하는 용도 쓰겠다는 그런 뭐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문제 있다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충분히 1박 2일 정도는 이 정도만 가지고도 식수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또 생각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정답 아니면 틀렸다 이런 거 아닙니다. 네. 그분 그렇게 잘 또 잘 꾸려져 있고 그다음 이번에 특징이 뭐냐면 그 침구류에 대한 부분이 이 대부분 그 방수 재질, 비닐이라든가 나일론 재질로 대체가 돼 있죠. 뭐 침낭이라든가 뭐 텐트 같은 형태가 없고 뭐 쓰레기 봉투, 지금 질긴 쓰레기 봉투라든가 아니면 그 방수 옷을 그냥 입은 상태로 뭐 밤을 버티는 어떤 그런 전략을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피는 작은 것 작죠. 부피가 작도 무게도 상당히 가볍게 이렇게 이제 꾸려져 있습니다. 그게 또 이분의 또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비박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꾸리신 것 같습니다. 1박 2일 정도 또는 2박 3일을 그렇게 뭐 그 정도만 챙기더라도 조금 고통스러울 뿐이지 뭐 잠자거나 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특히 뭐 봄부터 가을까지는 아까 보셨던 그 정도의 방수, 비닐 이런 것들만 이용하더라도 충분히 예, 버티는데 문제가 없어요. 또 불도 피울 수 있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구한다 그러면 그 비닐 있지 않습니까? 그 판매하고 있는 비닐이 있어요. 만 원에서 만 이천 정도 되면 한 그 밑에 고무줄 처리까지 되어 있는 이 비닐 덮개를 팝니다. 이것도 챙겨 다니시면 아주 좋아요. 저도 비상용으로 이것도 챙겨 다니고 용이하게 쓰는데 실제 그것만 이제 겨울에도 덮고 있어도 온기가 상당합니다. 그다음 뭐 여름이나 뭐 봄도 마찬가지 비가 오든 그것만 덮고 있으면 방수가 방풍, 방수와 방풍이 잘 되고 뭐 충분히 외기 온도의 변화에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쓴다 그러면 그 김장비닐 돈을 하면 그거는 뭐라고 판매하는지 모르겠네. 비상용 비닐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성품을 잘 만들어놨어요. 그걸 챙겨주신 것도 좋은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챙겨도 사실 이번 택티컬 캠핑에서는 충분히 하루를 버텨내고 또 길게는 이틀 정도 버티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주 간소화되어 있지만 오히려 굉장히 실용적으로 잘 꾸려진 그런 어떤 비오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